아시죠? 강경진 매니저팀 스케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팀으로 수화됐습니다, 기장님.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기장님! 이 팀과는... 이 팀과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왜 저래, 한타진 기장? 우리가 뭐 어쨌길래? 그러니까, 장난해. 지금 무슨 소리야? 한타진 기장님, 저희 팀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유는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그럼 오늘 저희 비행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비행이 문제니?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우리 비행 거부당했어. 아, 왜 그러세요?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근데 우리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야? 어? 아, 승질 나서 못 살겠어 진짜. 1월 11일 오사카행 윙스웨어 112 객실 리포트입니다. 그날 객실 CRM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순조로웠습니다. 분명한 이유 없이 무조건 승무원 운항 거부라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지원 매니저님, 그날 훌륭한 서비스에 감동받았다는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성 기장님, 객실 CRM 연계해서 어떤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파일럿의 심리 상태는 운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발생된다면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습니다. 승무원들의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안전 운항을 위해 회사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뭡니까? 위험 요소가 뭡니까, 한 기장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겁니까? 한 기자님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승무원의 자질을 의심하고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통보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승무원의 자질과 자긍심을 보호하려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려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한 기자님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지금 못 떠야 하는 거야!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 철저하게 교육을 다시... 김윤성 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객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팀으로 스케줄 잡아주십시오. 오케이. 그렇게 하죠. 한다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다. 저도 유감이에요, 선배. 한계장 비행 거부, 너와 관련 있는 거냐? 글쎄요. 개인적인 이유까지 알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요. 사람 확실히 구분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두 팩 이상 일단은.